약 136km의 한탄강의 이 길고 긴 물줄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지금 오면서 그랬어요. 100번을 봐도 좋다. 여기는 좀 용암이 흘러 강줄기를 만들고 또 멋진 폭포를 빚었죠. 여기가 제 수영장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경이로운 자연은 국립수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거대한 크기의 원시 자연 공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숲이 가장 안정된 모습을 극상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극상림의 그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자연은 늘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연의 시간을 만나러 가봅니다. 오늘은 포천의 영북면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포천하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오래전 수차례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흘러 용암 평원을 형성했고요. 용암 대지 한가운데가 침식해 수직 절벽인 협곡이 만들어져 지금의 한탄강이 됐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휴식하며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입니다. 전 두 번 와봤고 한 사람은 무섭고 나는 안 무섭고 여기는 그래도 바람이 물이 들리려가니까. 이곳은 한탄강 협곡을 지상 50m에서 조망할 수 있죠. 왜 피해 버리세요 왜? 네? 왜 피해 버리세요? 겁이 나서 살고 싶어요. 이주하고 싶을 정도. 네. 아 이게 명물의 세계적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너무 좋은 곳. 지금 오면서 그랬습니다. 이거 100번을 봐도 좋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에서는 100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한탄강의 주상절리와 비경을 산책하듯 볼 수 있답니다. 한탄강은 북한 평강군의 추가령북에서 발원에 흐르면서 철원을 지나 연천과 포천의 경계에 따라 임진강으로 흐릅니다. 그렇다 보니 포천에는 한탄강 지질 명소가 여럿 있죠. 우리 포천에 한탄강을 끼고 천연기념물 3곳, 명승 2곳 해서 단일화천의 최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 또한 명승 94호 멍우리 협곡입니다. 예로부터 술을 먹고 가지 마라, 넘어지면 멍이 진다 하여 멍우리라 불렀다네요. 이곳은 한탄강이 흐른 용암의 형성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 할 정도로 양쪽 그 주상절리 협곡이 4km 이상이 되고요. 이 높이도 한 30m에서 높은 데는 한 40m 정도 되거든요. 지형의 특성상 하천이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한쪽은 하천에 의해 침식을 많이 받아 거의 깎여 나가거나 일부가 남아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데요. 다른 쪽은 이와 반대로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이 오롯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빗대어 말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멋진 풍광이죠. 한탄강 주상절리 길은 직접 걸으며 현무암 지대와 침식 지형 등 다양한 지질 구조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천의 지질 명소는 지질공원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공원이 엄청 크네요. 여기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잘 되어 있질 않아서 일반인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6.25 때 국내 분들 마을 분들 피난처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기념물 지정되기 전까지는 마을 분들 놀이터였어요. 고향인 포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김명숙 해설사. 지금은 이렇게 데크가 잘 짜여져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 현무암 돌을 밟고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다녔던 거죠. 한탄강을 따라 흐르던 용암이 역류하며 용암 배지를 만들고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폭포가 형성된 건데요. 이 비둘기낭 폭포처럼 말이죠. 보이시죠? 여기가 제 어릴 적 놀이터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비둘기낭이란 이름은 비둘기가 많이 살아서기도 하지만 지형이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들어간 주머니 모양 같다 해서 그렇게 불린답니다. 캬, 보기만 해도 그냥 아주 아주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 수영장이었거든요. 아, 물놀이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마냥 좋아서 놀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지질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곳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저기 지금 물이 떨어지는 저곳이 45m 정도 되거든요. 애들이 저기 폭포 떨어지는 위로 올라가서 다이빙을 해요. 그러면 이 팬티 속에서 메기가 나오고 쏘가리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말? 완전 물방 오기반이었어요. 가까이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폭포가 있다는 게 너무 저로서는 좀 어쨌든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하천에 의한 침식 지형을 관찰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비둘기낭 폭포. 저기 자잘한 기둥들이 보일 거예요. 주산절리인데요. 이 주산절리는 제주도하고는 모습이 많이 달라 보일 거예요. 제주도는 큼직큼직한 육각형 주산절리라고 하면 여기는 아주 작은 사각형에서 한 오각형, 육각형 절리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거는 식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곳은 급격히 빨리 굳어서 작은 절리가 발달한 거고요. 주민들의 놀이터에서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여행객들도 함께 즐기는 곳이 됐죠. 포천 한탄강의 현무암 협곡을 따라 또 어떤 얘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보시면 저 주산절리 밑쪽으로 동글동글동글한 게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제 어른들 옛날에 베고 주무시던 베개 모양도 닮았고 이렇게 어금니 모양처럼도 아마 새긴 게 보이실 거예요.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을 할 때 이 용암은 무지 뜨겁고 이 바다 온도 때문에 이 온도 차이 때문에 겉면이 빨리 굳는데 안에서는 계속 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 삐집고 나와서 저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의 베개 용암이 만들어진 거죠. 1200도 이상의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면서 물과 만나는 현상으로 만들어진 베개 용암. 뜨거운 용암이 물과 만나 굳어버린 흔적은 오랜 세월을 거쳐 깎아지는 현무암 협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육지에서 이렇게 다량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있고 진짜 이런 소중한 곳에서 추억을 쌓으면서 지냈다는 게 저는 큰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인근 마을과 협력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오메이트가 있는데요.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지오 빌리지가 여기에 속한답니다. 그중 교동 장독대 마을은 한탄강, 지장산 등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룬 농촌 마을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지오 빌리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의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을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지질 마을로 또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특히 이 마을에선 지오 트레일이라 불리는 한탄강 주상 전리길을 걸으며 신비한 지질 명소를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이 인기라는데요. 외국 관광객들도 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열심히 알리고 있답니다. 와우, 또 제철에 맞는 음식 만들기도 체험해 볼 수 있다네요. 교동 장독대 마을은 풍요로운 벌판에는 농가 밭이 오밀조밀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농가마다 손수 정원을 갖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로 손꼽힌다네요. 포천이 물과 연관이 돼 있고 또 물하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하면 어머니. 농촌 마을의 정서적 이미지가 어떤 게 좋을까 고민 좀 했죠. 그래서 물과 어머니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어머니라는 부분에서 가장 정겨운 이름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장독대였어요. 옛날엔 이곳에 도룡령이 많아 도룡골로도 불렸답니다. 여기가 이제 감자. 이젠 집집마다 장을 담그고 장독대를 놓아 교동 장독대 마을이 된 것이죠. 된장이 아주 잘 담겨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이랑 따님은 그거 큰 거 하시면 돼요. 이곳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펜션에 묵으러 왔다가 체험 있어서 홈페이지 보고서 체험 신청했어요. 비둘기랑 가봤어요? 네. 어땠어요? 거기 가보니까? 폭포 그 내리는 거 보니까 그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긴 했는데 예뻤어요. 간단하게 재료가 준비가 됐어요. 네. 엿기름물 아세요? 아니요. 엿기름하고 쌀가루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카라멜색 같아요. 요즘은 고추장을 대부분 구입해서 먹는 터라 이렇게 만들어 볼 기회가 없을 텐데요. 그냥 갈색인데. 재미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 장에 대한 유익한 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맛이 어떤지.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예, 직접 만들었으니까 맛도 봐야겠죠. 매워요? 맛있어요, 근데. 뒷맛은 약간 단맛이 있어요. 관광도 하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떡 만들기 체험입니다. 쌀 클레이라고도 하는데요. 떡을 밀대로 밀고 그다음에 모양을 낸 후 앙금을 넣고요.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면 끝! 동창이도 먹어보고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지질학적으로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인근에 한탄강이나 이런 그 지장산이라 그래서 어린이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곳들이 주변에 한 두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여름에는 특히 이렇게 인근에 가까운데 물놀이도 가시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체험 마을. 교동 장독대 마을입니다. 포천의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이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다면 포천의 소월읍에 있는 국립수목원은 550년 이상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으뜸가는 산림 생태계의 보고인 곳이죠. 국립수목원의 면적만 약 1,157헥타르,
와,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한다는데요. 규모만큼이나 오랜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랍니다. 여기 역사는 1468년도부터 시작돼요. 예전에는 강릉순복원이었어요. 강릉은 조선 제7대인 세조의 왕릉인데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1913년 일제강점기 때 여기는 임업시험집이었다가 과거엔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데 필요한 임업시험장이었다는데요. 이후 수목원을 조성하고 산림박물관을 건립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물다 보니 무엇보다 숲의 보존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입장객 수와 입장일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게 된 것이죠. 저기 높은 부분, 저 산이 세계적인 소리봉이라고 합니다. 저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비개방 구역인데 그 온대 한렵스 극장님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온대 지역에 극장님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사람의 발길이 없어야 되고 또 산불이 안 일어나야 되고 또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또 포탄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온대 지역에 이런 데는 바로 저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세계적인 숲이라고 하는 겁니다. 숲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 가는 천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 숲이 기후 조건에 맞게 안정되고 성숙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된답니다. 숲이 가장 안정된 모습을 극장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극장림의 그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에요,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온대 북부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대 화렵수 극상림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하늘 다람쥐나 까막 딱따구리 천연기념물이 20종이 있고 동물만 4,415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극상림으로 인정받은 국립 수목원. 숲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기도 한데요. 하늘다람쥐, 오색딱따구리, 동박새, 네발나비, 장소 하늘소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네요. 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곳이 있다니 누구라도 한 번쯤 꼭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보기죠, 복.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가까이 사는 게 너무 복인 것 같아요. 여기 그냥 걸어서 오거든요. 네, 걸어서 오니까. 네. 그럼 거의 뭐 시간 날 때마다 오세요? 네.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온다고 봐야죠. 아, 그러세요? 사람들 많아가지고 못 오다가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보니까 엄청 넓고 이런 나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더 많이 이렇게 조성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목원답게 약 6천여 종 이상의 식물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수목원을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야생화들. 탐나산 수국, 핑크 에나벨, 그 외에도 피나물, 벌깨 덩굴 등 예쁜 꽃들을 보며 기분 전환이 가능하다네요. 숲 해설사를 따라 이곳에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그런데 땅에 이건 또 이 뭡니까? 여기에 나무 뿌리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죠. 이 나무는 주인공이 바로 이 나무예요. 이름이 뭐냐? 낙우성이라 그래서 잎이 떨어지는데 깃털처럼 떨어진다 해서 떨어질 약 깃털솔송이에요. 자, 이 특이한 거는 얘는 물속에도 살아요. 나무들이 물속에 못 살죠. 호흡을 못해서. 얘는 숨막힘을 보존하는 공기뿔이라고 그래요. 호흡꾼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나무는 물속에 사는 나무예요.
나구송은 나무 모양이 아름다워 풍칠임으로 많이들 심는다네요. 일반 수목원에 가면 보통 나무가 한 25종류 정도예요. 여기는 나무가 460여 종이에요. 자, 우리 저기에 있는 나무 보세요. 나무가 좀 특이하죠? 하얀 나무 저기, 숲이가. 여기. 자,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우리? 꼭 수영부들 같이 생겼네. 네. 가지가 회백색을 띤 독특한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비술나무라 그래서 엽전 모양의 열매가 딱 닭의 벼슬이 있죠, 볕. 네. 벼슬나무와도 비술나무도 있는데. 개누릅, 떡누릅 나무라고도 불리며 가로수로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여기에 붙어있죠? 저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나무가 처음엔 가지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껍질이 터지고 진물이 나다가 세포가 서로 붙어있다가 한 10년 정도 있으면 저렇게 붙어있어요. 여기에 한 나무로. 저걸 열리지라고 그러죠. 열리지는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남녀 사이 혹은 부부애가 깊은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데요. 예전엔 효성이 지극한 부모와 자식을 비유하기도 했죠. 커다란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있는 주엽 나무도 있네요. 그냥 왔으면은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텐데 좀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도 되고 아 신기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국립수목원. 자, 이번엔 또 뭘 보여주시려나요? 자, 여기에 있는 나무는 전 나무입니다. 꼭 소개하는 나무 같죠? 정말 이 나무는 소개할 정도로 멋있는 나무예요. 자, 위를 보시면 나무가 위로 쭉쭉 뻗었죠? 얘는 식물용어로 정화우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 중에 하나고 수목원의 명품 코스 여기가.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여기 10분이 있으면 1년이 젊어진다고 그래요. 무더위를 피해 바다로 계곡으로 피서도 좋지만 시원한 그늘 아래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엔 숲이 내보내는 피톤치드의 양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삼림욕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흙 냄새, 나무 냄새, 풀 냄새 그리고 다양한 숲의 소리를 들으며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듯합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한탄강은 우리네 인생을 닮은 듯합니다. 모진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멋진 풍경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숱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인정과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는 곳. 자연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포천으로 훌쩍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기도 좋고 시원하잖아. 공기도 좋고 또 경치도 좋고 좋잖아. 엄마가 치는 거 다 보여줬어. 나이는 먹었지만 엄마의 손맛 같은 거.